그래서 이제 그다고 23번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요 아르하로 설명돼 주죠. 아르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To deserve의 뜻입니다. deserve는 뭡니까? 뭐뭐 할 만한, 그러니까 공경할 만하다, 대접할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아르하는 뜻이, 그러니까 아르하는 아르하에서 파생된 명사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요것이 정설입니다. 됐죠? 저 우리 저 아라한이라는 이 단어는 불교 문헌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연의 문헌에도 당연히 있고요. 특히 불교 이전의 우리 브라흐마나라 그럽니다. 인도 사람들은 제의서로 옮겼습니다. 제의가 뭡니까? 제사에 관계되는 거이다 말입니다. 이 베다 문헌 가운데서 산문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라한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라한은 뭡니까? 말 그대로 대접받아야 될 분. 누가 대접받아야 됩니까? 그 나라의 왕은 대접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지역의 우두머리 다 대접받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아라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라 나오는가 하면 제가 읽은 사타파타 브라마나는 그죠? 어느 지방에 아라한이 오면은 소를 잡아서 대접해야 된다. 이런 나옵니다. 불교문은 아닙니다. 됐죠?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유력인사가 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당에 가죠, 그죠? 그렇죠? 그 대접하죠?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용어가 불교에 들어서, 그죠? 그럼 부처님이 당연히, 누가 진정한 아라한인가? 그 생각이 되죠? 누가 아라한입니까?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번뇌를 멸한 사람, 됐죠? 탐진치가 소멸된 사람, 혹은 윤회의 바퀴살을 부순 사람, 그죠? 그죠? 오염문으로 대표되는 적을 부순 사람. 그죠? 혹은 오염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 됐죠? 그죠? 그런 사람이 아라한이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 아라한이란 말은 아르하에서 파생된 명사다. 아라한은 to deserve의 뜻입니다. 뭐뭐 할 만하다. 요것이 아라한에 대한 정확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을 중국에서 뭐로 옮겼습니까? 응공으로 옮겼죠? 그죠? 응공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요 아르하의 뜻입니다. 됐죠? 공양할 만한, 대접할 만하다. 대접에 응할 만한,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의미를 그대로 중국에서 직역한 의미입니다. 됐죠? 응공으로 옮겼습니다. 중국에서 살적으로 옮긴 경우는 요런 어근을 따져서 살적으로 옮겼습니다. 적을 부순 사람. 그래서 기본 의미는 대접해서 마땅한 사람, 혹은 대접받아서 마땅한 사람. 이런 의미로 본 겁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5번을 보면 아라하죠. 그죠? 라하는, 산스크리트 라하스입니다. 라하는 뭡니까? 시크릿 이 말입니다. 그죠? 비밀이 있는, 비밀을 간직한, 혹은 이제 몰래, 몰래,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렇게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비밀리에 아는 부정접두죠? 부정입니다. 영어에 뭡니까? 영어에도 이 아서가 부정접두 하는 경우 많죠. 그죠? 그래서 비밀리에 행하지 않는다. 비밀리에 나쁜 짓 하지 않는다. 됐죠? 선행은 비밀리에 해도 되겠지만은요. 비밀리에 뭡니까? 예, 앞에서는 그죠? 크죠? 예? 군자인 척 해놓고 뒤에서는 뭡니까? 예, 속된 말로 호박씨 팍팍 까고 그죠? 됐죠? 그러면 그건 비밀리에 행하는 사람이죠? 부처님은 그러지 않는 분이다. 비유는 들지 않겠습니다. 잘못 비유 들면 윤씨 가진, 성을 가진 분들이 다 싫어합니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는 분.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특히 우리 뭐 특히 저 출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출가자들 호박씨 까면 곤란하겠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근데 제가 호박씨 깐지 안 깐지 어떻게 합니까? 네? 아유 무섭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괜히 이 말해 갖고 이상이 된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죠? 25번은 결론입니다. 멀리여 있기 때문에 그죠? 이와 같이 모든 곳에서 그분은 멀리여 있기 때문에 오염의 적을 부수었기 때문에 윤회의 바퀴살을 파괴했기 때문에 필수품 등을 수용할 만하기 때문에 그다음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라한다. 됐죠? 그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열의 응공 정변지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정변지로 옮겼습니다. 그, 원어는 바르게 깨달으신 분입니다. 자, 삼마, 삼부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르게 깨달은 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따고 선생님 설명, 이것도 멋진 설명입니다. 그죠? 우리 초기 불교 교법을 정말로 간단 명료하게 멋지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바르게 깨달은 겁니다. 불교에서 부처님 뭐를 깨달았습니까?
한마디로 이러면 그죠? 불교에서 좋은 거 나오면 뭐라 하면 된다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죠? 뭐, 그, 견도를 때려야 되겠는데, 그죠? 뭐, 잘 안 떠오르면 사성기 하면 거의 맞습니다. 아이? 뭐를 깨달았다면, 특히 깨달았다 하면 사성기 깨달았다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아이?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바로 깨달으신 분은, 그죠? 그 사성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뭐를 깨달았습니까? 한마디로 뭐, 법을 깨달았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우리 초기 여러 군데 보면, 그죠? 그죠? 특히 우리 뭡니까? 어떤 바라문, 수단이 바타 보면 유명한 계절이죠? 어떤 바라문이 와고 부처님, 당신 보고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인데, 당신 왜 깨달은 사람이요?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이래서 깨달은 사람이라 하면서 그 계속 유명한 계절, 초기 불교 하면서 제가 수십 번 인용했죠? 그죠? 그죠?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나는 사성제를 깨달았다. 그래서 부처다. 이렇게 부처님이 자신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다 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죠. 487쪽입니다. 자, 바르게 깨달으신 분은, 그분은 모든 법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됐죠? 그 모든 법 줄 끊고 일 딱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알아야 할 법들, 즉 사성제 되죠? 사성제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부처님 뭐를 깨달으셨냐? 모든 법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부처님 뭘 깨달았냐? 사성제를 깨달았다. 됐죠? 그래 놓고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뭡니까? 이제 27번 이하에서 멋지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성제와 모든 법, 일체법을 멋지게 배대쳐서 이야기하십니다. 됐죠? 그래서 좀 모든 법을 사성제로 네 가지로 깨달은 거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번에는 특히 눈 나오죠? 찾으시죠? 눈은 괴로움을 찌르고 나오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육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니, 빛을, 신의. 됐죠? 그죠? 이 육근과, 그럼 육근은 이 자체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육근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겠죠? 그거는 집성제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이것이 소멸되면 거의 멸성제고요. 소멸에 이르는 도닦음은 도성제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 27번은 뭐, 눈의 괴로움, 그 눈은 괴로움의 진리고 고제됐죠? 그 다음에 가려는 일어남의 진리, 집제됐죠? 그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멸의 진리, 멸제고 소멸을 잘 아는 도닦음이 도의 진리.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근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가지고 아니빛을 신의를 설명합니다. 됐죠? 똑같은 방법론으로 28번에 뭐 나옵니까? 28번에는 형상 등 여섯 가지 밖의 경각장수 나오죠. 이게 뭡니까? 경이죠? 그럼 앞에 그거는 1 해갖고죠. 근, 6근 적어 놓으시고죠. 형상 등 여섯 가지 밖의 경각장수는 2 적고 뭡니까? 6경 이라면 되겠죠? 그럼 그 밑에 보면 눈의 아르마리 등 여섯 가지 아르마리 뭐 하면 되겠어요? 육식. 그 밑에 보면 감각접촉, 육촉, 오, 육촉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또 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쭉 보면 뭡니까? 그 다 적혀있죠? 한자로. 그죠? 488쪽 재료에 보면 수 있죠? 수, 상, 의사. 의사 대신 사자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 수, 상, 사, 뭡니까? 그죠? 애, 심, 사. 됐죠? 그죠? 그래서 경경식, 촉수, 상, 사, 애, 심, 사. 이렇게 11가지 확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됐죠? 이 11가지를 어떻게 관찰한다고요? 고진멸도 사성계로 관찰하는 겁니다. 됐죠? 어머, 나 빨라서 모르겠는데요. 그렇거니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딱, 그죠? 하루만 다 하면 딱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오온이 나오죠? 물질의 무득이 등 다섯 가지 무득, 됐죠? 오온도 뭡니까? 고진멸도로 또 관찰합니다. 그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열 가지 가시나, 열 가지 계속해서 생각한 부푸는 것, 열 가지 인식. 이거 뭐 했습니까, 우리가? 방금 했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명상 주제 중에 대표되는 30가지를 고진멸도 각각으로 살펴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머리카락 등 32가지 형태. 이거는 어디 나옵니까? 이거는 우리 8장 되면 나옵니다.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안팎의 강조는 12처지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18개 나오지요? 그죠? 그 다음 욕계 등 9가지 존재. 우리 구류 중생이라 합니다. 9가지 존재. 우리 건강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죠? 우리 뭐 양유생,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등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일단 9가지 존재 한 적어 놓어 보십시오. 그럼 17장 보라고 밑에 주 달아놨습니다. 급한 사람은 빨리 오늘 집에 가시고죠. 저 3분의 17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선 등 네 가지 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자해를 따금 등 무량함, 사무량심, 자비시사죠, 그죠? 네 가지 무색의 정등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그 맨 마지막으로 12연기.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보면은 22가지가 됩니다. 됐죠? 이 22가지를 어떤 방법론으로 봅니까? 고진멸도 사성계로 살펴봅니다. 이 22가지가 바로
뭡니까? 앞에 말한 일체법이겠죠? 그렇죠? 일체법을 이 22가지로 지금 그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일체법을 전체로 몇 가지로 봅니까? 23가지로 정리하는데, 무슨 말이겠죠? 이거를 그죠? 1대 22로 보는 겁니다. 이름 뭡니까? 고진밀도 사성제입니다. 22는 뭡니까? 여기 방금 설명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1대 20인데, 이죠? 우리 그 사성제, 고진밀도를 가지고 이 22가지로 정리된 법을 고진밀도로 살펴보는 겁니다. 됐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죠? 제일 좀, 긍정식이죠? 6건 중에죠? 눈 한번 나오죠? 그죠? 눈은 고재고, 눈이 일어나면 집재고, 그죠? 이것이 소멸한 것은 멸재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은 도재고, 됐죠? 똑같이 해서 전부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맨 마지막에는 12연계에서, 그죠? 늙음, 죽음부터 해서, 그죠? 무명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꼭 또 집에 가셔가지고 웰빙 커버하면서 한번 음미해보십시오. 일체법을, 그죠? 멋지게죠? 일체법을 멋지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정리하면 뭡니까? 교학과 수행이 되겠죠? 교학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온처, 계제, 연 다 나오죠? 이거 교학이고, 그죠? 수행은 뭡니까? 여기 우리 가시나 수행부터 해서, 그죠? 선, 삼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정리돼서 나온 거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저, 이거는, 그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혹시 내년에, 그죠? 하게 되면은, 요거, 7장은 또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예, 내년에 막 한번, 12번 안 되겠으면 한 14번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막 한번 시작해보죠. 저는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벌써 이제 시간 친데, 그죠? 이, 지금, 이게 뭡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나빠나고 비슷한 지금 경우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이제 부처님 열의 시포 가운데 세 번째가 영지와 실천을 구조한 분이죠. 그죠? 윗자 자르나 삼반나면서 중국에서 명행족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명이고 어떤 게 행위지를 살펴야 되겠죠? 명은 당연히 우리 지혜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지혜를 여기서는 영지란 세 가지 영지 됐죠. 3명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8가지 영지도 되어있죠. 8가지 영지는 뭐냐면 8명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지는 3명 8명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초기 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타고사 스님은 자기가 지어낸 거 거의 없다 그랬죠. 그죠? 초기 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명은 뭡니까? 우리죠.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3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8통은 뭡니까? 이게 8명은 8가지 명지는 곰태 가면은 그죠? 그 30분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윗바사나의 지혜 되죠. 1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통 2, 그다음 6가지 특별한 지혜 육신통 되죠. 그럼 1-1-2는 아 죄송합니다. 1-1-6은 8이죠. 그래서 8가지 영지한 겁니다. 그 육신통은 아시죠? 육신통은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에다가 앞에 말씀드린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입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안 적어 왔는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초기 불교 이해 있죠, 그죠? 초기 불교 이해에 해당되는 곳을 찾아보시면은 저 뒤에 그죠? 우리 개정의 사막 설명한 부분이 있죠. 초기 불교 이해에서 그죠? 26장인가 그쯤 될 겁니다. 거기 살펴보시면은 우리 6가지 명지를 그죠? 우리 저는 8통이라 해서 그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죠? 명지와 실천은, 그죠? 영지와 실천은 명행족이고, 그죠? 이걸 첫 번째는 뭡니까? 저, 이거, 여기 중에서 명을, 그죠? 3명과 8명으로 설명하고, 그럼 그 두 번째 뭡니까? 이제 행이죠? 실천은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찌면 니까에 나타나는 15가지 법들. 31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있죠? 이 15가지 법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요 15가지는 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맞지만, 니까 53번째 경입니다. M53입니다. 요 경에 보면은, 그죠? 우리, 여기는 이제 아난다 존자가, 그죠? 우리가, 그죠? 그 유학이 되는 경 제목이 유학경입니다. 우리 유학, 그죠? 성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가지 법을 닦아야 된다고, 실천해야 된다고, 이런 나옵니다. 그래서 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요라고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 15가지가 뭔지 그거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32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께서죠? 명과 행을 구족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저 한국에서 한자로, 한문으로 삼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귀, 불, 양족존이라죠? 부처님은 다리 두 개를 갖춘 분이다. 그만 놔도 하겠다. 부처님은 다리 네 개를 안 가졌습니다. 다리 네 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동물입니다. 됐죠? 이 말한 자체가 지금, 그냥, 완전히 그겁니다. 됐죠?
부친 두 다리인지 누가 모릅니까? 근데 양족전할 때는 상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뭐라 합니까? 두 다리를 뭐라 합니까? 한글로. 찬불과 뭐라 합니까? 둥글고 또 한 번, 맨 뒤에 뭡니까? 지혜와 복덕, 이라죠? 지혜와 자비, 맞죠? 우리 부처님 두 다리 하면 지혜와 자비, 불교는 또 지혜와 자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는, 그거는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이겠죠? 지혜겠죠? 말 그대로. 그죠? 그럼 자비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입니다. 됐죠? 그래서 명행을 지혜와 자비로 설명합니다. 그럼 그 지혜를 또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 부처님은 지혜를 갖춘 부위를 하면 그 지혜를 우리는 일체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490쪽 보면은 영지를 구족하시면 일체지, 전지 해놨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을 구족한 것은 연민. 자비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를 그죠? 여기서 명행이라 한다. 명은 지혜고 행은 자비고.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알고 보기 너무 쉽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피아노로 잘 가신 분입니다. 선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서를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그죠?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번, 33번에 보면 뭡니까? 바르게 가셨기 때문에, 바르게 가셨기 때문에 여기 줄 긋고 1 적어 놓으 보십시오. 그럼 저 35번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35번에 둘째 줄입니다. 바르게 설하기 때문에. 됐죠? 부처님은 바르게 설하시기 때문에 선서라 한다. 됐죠? 자, 1번, 바르게 가셨기 때문에 선서다. 2번, 바르게 설하시기 때문에 선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가셨습니다. 뭐를 따라가셨을까요? 예? 1번, 가시밭길을 따라갔다. 그죠? 2번은 하늘을 날아갔다. 3번, 길을 따라갔다. 길이겠죠? 그렇잖아요. 바르게 가셨다면 그 길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길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1번 뭡니까? 길 하면 도, 어떤 게 도냐? 일어나! 이러면 뭡니까? 여기서는 팔정도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3번에 그죠? 한, 둘, 셋, 넷, 다섯째 줄을 보면 성스러운 팔정도 됐죠? 그죠? 성스러운 팔정도 1번 다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스러운 팔정도 따라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불사인 열반으로 가겠죠? 그죠? 그분은 불사의 열반인 멋진 곳으로 가셨다. 뭐를 따라서? 팔정도를 따라서. 됐죠? 그래서 잘 가신 분이다. 됐죠? 그래서 선서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34번에 보면은 각각의 도로서 나오죠. 이 도는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됐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도로서 뭡니까? 그죠? 그죠? 잘 가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도를 떠나서 잘 가셨기 때문에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다시는 이 이제 더러운 세상에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잘 가신 분이다. 됐죠? 상식적입니다. 두 번째는 잘 가신 분이다. 왜?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도로서 잘 가시기 때문에 잘 가신 분이다. 됐죠?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일반 아라한이 다른 건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라밀을 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승불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경에서도 그죠? 뭐 조금 그죠? 우리 후대 조금 그 바로 다음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미 그죠? 부처님께서는 바라밀 수행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30가지 바라밀을 들고 있죠? 49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혹은 연등불의 발아래서 수기를 받은 이래로 보리수 아래서 정등할 때까지 30가지 바라밀을 완성하셨다. 됐죠? 그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과 35번은 또 왜 잘 가시냐? 이거를 바르게 설하신 분을 합니다. 자, 원으로 보면 바르게 설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합니다. 자, 부처님은 어떻게 바르게 설하셨습니까? 이미 초경에서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여섯 가지를 항상 고려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신중하신 분입니다. 그럼 잘 아는 이야기죠. 초경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편에 돼 있죠. 열애는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는 말이 남들에게 사랑스럽지도 못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으면 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저 그래서 판단이 뭡니까? 다섯 가지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1.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냐 아니냐. 2. 옳으냐 아느냐. 3번 이익을 줄 수 있냐 없냐. 됐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사랑스럽냐 그러지 못하냐. 두 번째 뭡니까? 마음에 들냐 그러지 않냐. 됐죠요? 이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아닙니다. 하나로 이 다섯 가지 중에 뭡니까?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됐죠? 그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6번은 뭡니까? 자,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다 갖췄으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대로 말씀을 하시느냐? 아닙니다. 6번입니다. 491쪽 제일 밑입니다. 열애는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이. 자, 그리고 남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면 바로 합니까? 아니죠. 그죠? 바로 안 하십니다. 거기서 그 말을 해줄 바른 시기를 안다. 됐죠? 그죠?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게 뭡니까? 부처님 말씀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 깨달아버리죠. 그죠? 적어도 뭐 예루자가 되고, 그죠? 확 다 깨달아버립니다. 그렇죠? 천명이 됐고, 동시에 알아는 대표, 그죠? 합니다. 그죠?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이렇게 저 조건이 다 승승했는가를 다 보시고도 인연이 됐냐, 안 됐냐, 그걸 보신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잘 가신 분이고, 선수고, 부처님이고, 그렇겠죠? 그죠? 됐죠? 예, 요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